안녕하세요. 안 들려요? 들리시죠 이제? 저 파마했어요. 괜찮아요? 좀 망한 것 같아가지고 머리 두 번 감았어요. 아침에 도저히 이게 안 나올 상태라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먼저 한 가지 제가 좀 조사를 해볼게요. 1강부터 5강 오늘까지 5회 연속 다 오신 분. 여러분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미래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타로카드 드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한 60명 넘는다고 그래서 설마 그러고 갖고 오긴 했는데 진짜 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이 그렇게 출석 못 하실 줄 알고 타로카드 얘기를 했는데 되게 허접해요. 주려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따 쉬는 시간대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제가 한 번 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파마도 하고 저 옷도 새로 샀어요. 근데 산 줄 아무도 몰라요. 이거 제 평생 이렇게 비싼 옷 처음 봤는데 7만 원짜리인데 다들 왜 찢어졌냐고 그래서 아 신발이요? 협찬 친구 협찬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날이 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망의 연도 카드 21번까지 쭉 좀 양이 많아서 쭉쭉쭉 나가고 그래도 좀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는 게 주 목적이지 또 농담 뭐 듣고 재밌게 하시는 것보다 일단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때 6번까지 했었죠? 러버스 그쵸? 네. 예, 그래서 7번부터 해서 빡빡빡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타임 그래프 여러분들 그려보셨나요? 예. 연도 카드를 아는 거는 다음 시간 특강에 올라온 자료를 보시거나 동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타임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왜 연도 카드가 필요하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운 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팔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미래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기, 흐름,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는 이유는 내가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엔딩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얘기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트루 모먼트라고 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에 연도 카드를 계산해 본다. 그리고 그 연도 카드에 중요한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펼쳐놔 봤을 때 비슷한 공통점이나 패턴은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20번 여기 보면 제가 19죠. 올해가 내년이 20이에요. 20이었을 때 몇 년 전에 20이었지? 꽤 오래전에 20이 있었는데 20일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19였을 때 또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돈도 벌고 잘했는데 20이었을 때 안 좋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19, 썬이 이 올해 카드인데 한 번 이 전에 썬의 올해 카드가 있을 때 진짜 일이 너무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했더니 나가서 뭐 밥만 갈아도 막 녹아 나와요. 돈도 확 벌었어요. 그래서 막 이들 보면 나 한국을 떠나니라 으하 이러면서 돈도 벌고 뭐 투자해서 개망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추구했어야 되는 방향의 핀트를 잘못 맞힌 바람에 그 다음에 20이라는 저지먼트라는 카드의 해가 왔을 때 평가를 받는 해거든요. 내가 열심히 바꾸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평가가 오는데 밭을 갈긴 갈았는데 정말 마음은 콩밭에 간 상태에서 밭을 갈았던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아주 아삼육삼으로 그냥 아사리판으로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멸투도 망했던 시기가 20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많은 거를 깨달으면서 아 내가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데 탐을 냈었고 어거지로 운 때문에 열심히 가져가긴 했지만 이게 빠져나갈 때는 치명타를 남기고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평가가 되는 이 시기까지 올 때 이 쭉 이 7년은 상당히 고생하면서 혼자 와신상담한 시절이 있었죠. 쭉 정점을 찌르고 팍 꺼지면서 이제 아,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연의 업무 상담으로 돌아가서 개뻘짓이지 하지 말고 열심히 나의 업무의 일에 매진하리라고 하면서 한 5년, 2년, 7년을 거의 썩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7년간의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지 같은 말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초심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상담의 본연의 어떤 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이 교감을 중요시하면서 열심히 상담을 했었던 결과 많이 힘들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멸투도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거의 아나모인으로 막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떨어졌겠죠. 근데 그 7년간에 저 혼자서 상담을 하고 이 연도카드를 쓰고 사람들한테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면서 만든 총정리의 내용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정답은 없어요. 이게 책에 어디에 나오냐, 이게 오리지널이 뭐냐, 그 과학적 근거가 있냐, 어디가 원조냐 이러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순전히 혼자 7년간 뽑은 데이터일 뿐이에요. 근데 해보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올해 써니 왔을 때는 그 당시에 썬보다는 다른 마음으로 아 이때 뭐 돈이고 뭐 명예고 성공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 그냥 남들이 너 여기 와서 바꿔라 그러면 씨 네 가서 바꿔고 너 저기 가서 똥포고 아 예 이거 똥포고 너 이거 해 그러면 구구로 하고 옛날 같으면 내가 왜 말고 되게 그 까칠하고 잘난 차고 했을 텐데 뭐 하려면 까지요 뭐 더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질질 기어다니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었던 가장 큰 이야기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추루 모먼트에 해당되는 그 연도 나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기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기를 집어내셔야 돼요. 이게 언제 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내 인생에 한 번 겪었었던 거를 토대로 인생의 엔딩을 바꿨을 때 또 다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봐야 해요. 그래야 내 팔자를 내가 고친다라는 걸 믿게 된다라는 거죠. 팔자는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자대로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넌 이렇게 못생겼으니 계속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팔자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다른 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연도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연도카드는 너무 어린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적정 연령이에요. 대부분 중년. 이 정도면요 데이터 나와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어리신 분들이 와서 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한 타임 더 살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데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 돼요. 자기가 엔딩을 끝내지 못한 걸 반드시 애한테 밀어쳐 넣고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하고 있고 즉 어느 정도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정도 도셨다면 여러분들이 엔딩으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었던 시기와 이유들과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풀 때가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길어요. 30대 때 뭐 병이나 이런 게 걸려서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60까지 갑니다. 60에 한 번 털어요. 60에 또 많이 돌아가셔요. 이때도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80까지 쭉 갑니다. 이제 뭐 젊은 시절에 요절했다 이런 소리는 이제 우린 못 들어요. 이제 죽어도 상당히 살다가 죽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에 살아야 될 길이 너무 길고 저도 어렸을 때는
아, 어떻게 서른까지 여자가 살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마흔 중반까지 쳐 살 줄 몰랐죠. 그 꾸역꾸역 살려고 막 영양제 먹고 좋은 거 몸에 좋다면 막 먹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마음 그대로 늙을 때까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늙고 병든 채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라는 것만 제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7번부터 21번까지 쭉쭉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이때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다면 그 부분에 훨씬 더 명확하게 포커싱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작년과 올해의 이어 카드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7부터는 올해 카드의 7이거나 8이거나 이런 분들 조금 조사를 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 아, 여기서부터 영어가 좀 많이 나와요. 이 양해를 바래요. 자, a step forward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한 발 떼기예요. 한 발만 나아가자. 올해 카드가 7이신 분. 올해의 연도 카드. 예. 이분이 너? 자기? 자, 그러면은 저분을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저분이 올해 카드가 7번인데 a step forward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분은 거의 오다쿠 같은 인간이에요. 아닙니까? 네. 생긴 것도 조금 그렇죠. 약간 오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벙커에 거의 죽돌이 수준으로 제가 봤어요. 저분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연구소에서 같이 일도 하게 된 분이시긴 한데 한 걸음을 떼신 것뿐이에요. 이 한 걸음을 떼는 건 뭐냐면 우리 문지방이라는 거 있죠. 집에. 이 문지방 이 걸구치고 휠체어도 못 넘어가고 잘하면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이 문지방이 왜 있냐면요. 안과 밖의 경계를 의미해요. 근데 세상에는 이 경계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발을 디을 때 뒤를 되돌아볼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경계를 넘어서 한 발을 딛는 게 바로 이 7번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출발. 출발인데 먼 미래를 보고 막 쭉 달려가는 출발이 아니고 뭐 그냥 쾌속 질주하는 출발이 아니에요. 그저 한 발을 떼었을 뿐이에요. 이 한 발을 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는 항상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현재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변화와 시작은 무엇이 다른가요? 변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모양을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뭐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변화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든 시작될 수 있는데 이 시작은 무조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을 떼는 것. 변화는 타이에에서도 아우 가려. 염색이 약이 셌나 봐요.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시작만큼은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발만 떼는 거. 대신 이 한 발을 떼려면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한 발을 떼는 것과 약점이 일관된 이 동작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왼발로 움직일지 오른발로 움직일지 모르는데요. 우린 항상 어느 한쪽 다리에 축을 두고 움직여요. 왼발일 수도 있고 오른발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의 구조에 대한 뭐 한쪽 다리가 길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는 건 폭을 정해요. 한 발을 뛰는데 개개인마다 되게 넓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냥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이 뗀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나의 폭에 맞춰서 뗀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모두 타진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다고 하더라도 내 약점을 인정하고 그냥 전진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내 약점을 인정하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약점을 인정하려면 드러내야 돼요.
한 발을 드러내면 내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에 한 발만큼 드러나거든요. 약점이 있으니까 이건 드러날 거야. 내가 이런 못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못난 부분도 드러날 거야. 왜냐하면 한 발 뛰기 전에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숨어 있었거든요.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해도 상관없어. 아, 남들이 보면 난 놀릴 거야. 이 약점을 숨기려고 계속 뒤에 있었는데 무조건 한 발만 나가자. 사람들이 내 약점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너무 잘 보이는 약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쪽팔려하지 말고 이미 삼라만상이 너의 약점을 아니까 그냥 한 발만 내디뤄라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래서 타인을 인정하고 이끌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점이 있다라는 걸 아는 타인을요 인정하라고요. 너 못생겼네 라고 말하는 애를 그래 맞아 못생겼어 이씨 그러고 걔를 인정하라고요. 너가 내 약점을 아는구나. 그거를 인정하면 더 이상 걔한테 듣는 약점이나 비난과 야유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이끌고 가면 돼요. 너 나를 참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 카드에서 7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직장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거나 안 하거나 떠나서 무언가 되든 안 되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 시작이 어디로 가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올해 연도 카드가 8번이신 분들. 예, 한 분이세요? 예, 남자분이신가요? 예.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아, 안 좋으셔. 고생 많이 하셨죠? 헛고생.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든 고생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8번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챌린지예요. 고생이 아니고 교생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 있겠죠. 근데 챌린지 자체는 결과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온몸으로 몸빵 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걸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왜 고생을 할까? 왜 힘들까? 나는 왜 결과가 안 나올까가 아니고 이 고통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를 계속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게 결과세요. 내가 이 고생을 한 결과는 그 의미를 찾는 데 있으시지 그 고생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2년 후에 대가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 힘이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쓰여질지를 가늠하는 중이지 그래서 고생을 했다라는 건 내 힘을 더 많이 이렇게 확장했다라는 의미하고도 똑같아요. 이럴 때는 연애를 해도 생고생을 합니다. 일을 해도 힘들고 몸으로 막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3일 야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도 할 수 있구나 6개월도 하는구나 내가 30일을 밤을 새네 이러면서 내 몸의 한계, 체력의 한계, 정신의 한계, 감성의 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했지만 버텼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전엔 아니면 이건 뒤져야 되는 정도거든요.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은 사실은 내 힘이에요. 내가 뻗쳐서 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내가 고생한 거예요. 문제 원인은 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힘을 쓰느라 힘들었고 힘을 가늠하느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대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은연중에 욕구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돈이 자꾸 머릿속에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집이 떠오른다든지 명예가 떠오른다든지 각자 자기만의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끝까지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8번을 겪으시면서 나를 앞으로 멈추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이 챌린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드냐. 난 돈이었어. 나는 연애였어. 나는 뭐 육체적인 사랑이었어. 아니 나는 명예였어. 어느 하나에 딱 꽂히면
이 열정, 이거에 대한 열정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알고 가면 이제 나중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게 도전이고, 그리고 용기만 가지시고 가면 돼요. 뭐만 믿으시면 되냐면요. 내년, 내후년에 나는 대박이라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대신 목표를 확실하게, 내가 마지막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게 뭔지를 찾으시는 거. 그것만 찾으시면 그 목표에 이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스텝을 하나 내딛으셨거든요. 이제 한 발 내딛었더니 갑자기 8번이 오면서 막 와장창 고생을 해요. 그저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개고생을 한 거죠. 뭔지도 모르고. 그 와중에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9번. 자, 올해 카드가 9번이신 분. 아, 작년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올해도 힘드세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몸이 편합니다. 예, 작년에 저분처럼 많이 힘드셨는데 올해 9번이신 거는 뭐냐면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살지에 대한 건데, 소울 서칭이란, 제가 되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 영혼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손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마차의 인간을 비교를 했었죠. 그냥 마차는 우리의 타고난 피지컬리, 감정적인 이 모든 이 상태를, 유전적으로 받은 상태를 마차라고 하고, 그 마차를 이끄는 말은 우리의 감정, 욕망이에요. 이 두 개만 있어도 열나 잘 달리지만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이 옵니다. 그게 마부예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간 이퀄 욕망, 인간 이퀄 감정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이성은 뭐냐? 마부가 말을 학대해가면서 달리게 하면 안 돼요. 말이 틀고 울고 안 움직이려고 하면은 마부가 하는 일은 헤아려주는 일이에요. 이성은. 얘가 왜 이렇게 난리를 피지? 발이 아픈가? 배가 고픈가? 잠이 오나? 어디가 아픈가? 이걸 헤아려주는 게 이성이지, 이성이 감정을 눌러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나 자체거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데 이 원동력을 무시하고 세상에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마부를 옮겨놓는 순간 죽도밥도 안 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이 마부가 욕망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이해를 한다면 완벽하게 돼 있는데 손님을 모셔야죠. 그 손님이 바로 이 9번의 해에 찾아야 될 나의 모습이세요. 손님을 들여야 진정한 목적지를 갔을 때 성취와 대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힘든 거는 자기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최근에 누구 돈 꺼주신 적 있으세요? 네. 못 받으십니다. 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큰 돈이었나요? 제가 부적이라도 써드릴까요? 오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 드릴게요. 이 9번일 때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각가지 종류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나한테 일어나,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나한테 잘 안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내가 그 전에 기준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전화번호 책을 쭉 보면서, 우리 핸드폰에 전화번호에 사람하고 이름이 쫙 있는데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아, 이 친구한테는 내가 1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어. 이 친구한테는 만 원도 아까워. 얘는 내가 천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줘야지. 이런 기준을 세워본 적 있으세요? 인간을 앞에다 놓고. 그 목록을 쫙 뽑아서요. 모든 건 돈으로 결정합니다. 그건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린 돈에 죽고 살아요. 그거 다 무시하셨어요. 전 돈 때문에 살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람을 다 돈을 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이상하게 돈으로 쓰면 희한하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지 돈 갖고 내가 뭘 어쩐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예요. 맨날 같이 술 먹고 그러는데 얘가 야 나 또 한 100만 좀 꽂을래? 그러면 미쳤냐? 뭐 이러죠. 근데 잘 만나지도 않은 친구인데 그 꺼달라고 그러면 아, 내가 보증이라서 세서 해야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깝고 뭐 안 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얘한테는 내가 신뢰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쭉 리스트를 놓고 일단 가족부터 해도 아주 가격 한심하게 나와요. 가족은 다 빵빵빵. 한 푼도 주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린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 정도 와가지고 그러면은 아씨 있는 거라도 주고 떨어져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난 일단 주는 거야. 돌아오지 않아 그 돈은. 그렇다면 안 받아도 되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를 옆에 쓰세요. 그래서 가족들은 보면 1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이것도 아깝다 막 예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족을 신뢰하지 않았나 막 스스로 마음이 아프죠. 지워버려야지 막 이러는데 그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뭐 누가 뭐 친 뭐 언니나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10만 원은 보내줄 수 있다. 야 뭐 누구 약 올리냐? 이것도 싫으면 말아라. 빨리 보내라. 막 이렇게 돼요. 그냥 줘도 아까운 정도. 근데 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10만 원을 넘어가는 돈을 주고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무리 형제라도. 그럼 걔만 보면 그게 생각나. 30만 원이.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얼보 보니까 막 백이 바뀌었어. 30만 원보다 비싼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저 백을 갖다 팔어. 언니 그 백 어디서 샀어? 뭐. 내 돈은 안 갚고 막 계속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흔쾌히 10만 원 특정했다면 기분이 좋고 저쪽도 애가 사정이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해주구나 할 텐데 신랑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300명명을 옆에다가 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인간관계가 그걸 엑셀로 돌렸어요. 인간관계가 카테고리가 나와요. 가장 많은 X를 쓴 애들을 봤어요. 친한 애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 살아계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죠. 아 나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애정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전 그 사람에 대한 잠재 능력이나 뭐 이런 다 필요 없어. 나의 이 속물적인 근성이 그거에 딱 나와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돈. 아우 이제 코가 높아서 계속 부딪히네요. 돈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래서 나는 현재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가 됐냐면 내가 기준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소울서칭은 나란 인간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내 스스로 찾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300명 돌리려면 꽤 오랜 시간을 혼자 이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성찰합니다. 내가 얘한테 만 원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 돈을 꺼줬단 말인가. 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잘라버려? 어떻게?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바꾸 잘라? 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 한두 푼 때문에 그러냐 그러는데 이때 고민했던 이 기준이 평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매년 이 리스트업을 다시 합니다. 신용도가 올라간 애들과 떨어진 애들을 다시 나눠요. 근데 이게 다 나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변한 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할수록 신용도가 되게 높아져요. 내 상황이 그지 같아질수록 모든 사람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져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질 때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적절한 기준이 완성이 돼야지 스스로의 롤모델이 돼서 내년에 올 무수히 변화와 격변을 혁신을 겪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드신 게 아니고 매우 곤란한 상황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오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돈, 관계, 뭐 연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사건 사건마다 펼쳐보고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오래 깨달아도 돈만 알아도 다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었는지 내 스스로 알면은 좀 끔찍할 때도 있어요. 아, 난 이렇게 뭐 내가 싫어하는 속물근성이 있구나. 또는 나는 너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스스로 깨닫지만 그게 나인 걸 어떻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할 때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롤모델이 되시면 바로 내년에 원텀 원하지 않던 오는 이 필 오브 포춘의 체인지 변화를 겪으실 때 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이 10번을 올해 카드로 갖고 계신 분, 예, 어우, 좀 있으시네요. 예, 10번을 겪고 계실 때는 자이든 타이든 변화가 생겨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무언가가 내 주변에 변화와 격동이 일어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잘 돼도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못해도 내 탓이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건 현재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신 다음에 행운과 운명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셔야 돼요. 행운이라는 건 좀 좋은 표현이고 운명이라는 건 그냥 팔짱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행운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퀴가 돈다라는 건 위에 있던 게 언젠간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건 또 다시 올라간다라는 아주 이 윤회적이고 순환적인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유일무이한 장소는 한 곳밖에 없어요. 정가운데 축. 축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주변만 크게 변화를 겪을 뿐이지. 이 이유는 뭐냐면 본인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변화가 훨씬 더 힘들게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이 변화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휘둘리는 거에 힘드신 상황인데 이러면서 중심을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중심에 있지 않고 휘둘리는구나. 변화를 더 민감하게 겪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변화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럴 때 뭐 많이 일어납니다. 이동, 이사, 이직, 이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원해서 했는지 원하지 않은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서 이걸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축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어요. 기어 가도 또 주르르 미끄러지고 기어 가도 주르르 미끄러지고. 올해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소송이요? 아, 별거 아닌 변화네요. 어떤 소송이 있으셨나요? 아, 두 분이 같이 조상일을 좀 소송이래요. 돈을 받으실 게 있는데 못 받으셔서. 예예. 받으려고 소송을 언제 하셨나요? 아, 준비 중이세요? 아주 적용 능력이 뛰어나세요. 자, 그럼 이번 얘기를 듣고 하시면 되겠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소송을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자신이 있으세요? 누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본인이 내리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주변에서 소송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시니까? 예. 변호사들이 말하시기를 하면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만 제 마음이 더 편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밝혀질 수 있어요. 아, 중요한 건 돈이 아니시네요. 당연하죠. 나 같아도 그래요. 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밝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자,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이 이야기는 상당히 흔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소송하고 싶은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날짜 봐가면서 하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밀려 이러면은 좀 숨었다가 조금 할 때는 되게 대대하게 지랄하고 그래요. 날짜 봐서 오늘은 안 돼. 그 다음 날은 뭐, 그 다음은 안 돼. 막 이런 동네 미친년이죠. 어떤 날 안녕하세요 이러고 어떤 날은 소중할 거야 막 이러고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아주 훌륭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보미는 소송을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는 돈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지금 원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세요. 그 사람을 거짓말이라는 거, 그 사람을 이제 그거를 인정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돈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범들은 진짜 돈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시키는 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이 아닌 일들을 사실이라고 세상은 떠들고 다녀요.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데 믿으라고 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본인이 포커싱을 하시면 이 변화의 축에서 끝없이 외곽으로 돌아서 나뒹굴어질 수밖에 없어요. 축을 찾으세요. 돈만 생각하세요. 액수만 생각하세요.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합의? 뭐? 액수로만 가세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축. 그 사람의 거짓을 밝히는 데 포커싱하지 마세요. 그거는 많은 정보와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정보에서 내가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가 아니고 얼마를 받는다의 축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반가격이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엎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의 방향은 반드시 뭐 전액을 이런 무모한 것보다는 그러면 싸움이 너무 커지거든요. 어떻게든 저쪽에 돈을 받는 방향으로 이 전략을 쌓으시는 게 중요하시다라는 거죠. 돈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징계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얻어야 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얻어야 되는 걸 찾는 거. 그래서 기준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 게 이분이 얼마를 주셨는지 저분이 얼마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숫자가 있어요. 에이씨 이거 받았으면 하는 그게 있어요. 진실감 이런 걸 떠나서 그 기준을 찾아야 싸움을 더 비효율적으로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방향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하는 것뿐이에요. 이 축은.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가고 야 그럼 걔를 뭐 깜빵에 보내야지 돈이 뭐가 중요해 걔 쳐박아 막 이런 소리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내 문제가 아닌데 온 세상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를 흔들어요. 그랬더니 오로지 하나만 생각해서 무조건 돈 얼마 언제까지 이게 내 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작년에 세웠어야 더 명확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열나 복습하셔서 내가 왜 빌려줬는지서부터 아, 예. 8번 호구시래요. 어우, 결혼하셨나요? 제 조카가 있는데. 네, 다른 건 몰라도 호황대는 하나 있습니다.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8번 호구라고 하셨죠? 자, 힘이 좋은 거예요. 힘이 좋은, 아까 나왔었던 8번 연도 카드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감당은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닌데 너무 징계 가고 싶은 거죠. 왜냐면 본인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으니까. 8번은 애정결핍 종결자거든요. 그 결핍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내가 포용해줬는데 이분들은 늘 마음의 상처 항상 배신이란 두 글자가 항상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지 않고. 스스로 새긴 배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정확하게 8번의 힘은 목적을 달성하는 걸 보여주셔야 사람들이 호구로 보지 않습니다. 호구는 호구 맞아요. 근데 기준이 있는 호구와 아닌 호구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무엇에 명쾌하게 포커싱을 두시는지 보셔야 돼요. 사람 되게 좋은 여자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뭐 뒤끝 없고 뭐 아싸라고 뭐 그런 얘기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 물불 안 가리고 갈 때는 여기까지 간다는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을 돌리려고는 하진 마세요.
축을 찾아가시는 거, 이게 최인지 10번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해를 겪고 계신다면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내 축은 진짜 무언가를 알고 그것만 하나만 그냥, 왜 우리도 다굴이라고 하죠. 여럿이 나를 때릴 때, 그럴 때 우린 무조건 한 놈만 패야 돼요. 1대9로 못 싸워요. 근데 그 추성훈 씨가 그 격투기 하시는 분, 그분을 보면 한 곳만 쳐요. 딱 거기 잡고 계속 거기만 쫍니다. 아주 피티가 터질 때까지. 그때 보면은 섹시해요. 그 힘이 있거든요. 한 막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걔는 그 상처만 보고 계속 들어가요. 입이 터졌으면 입을 계속 그러면서 코너로 몰러갈대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리해도 내 상처만 보고 약점만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 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쥐약일 거예요. 무조건 돈을 찾으세요. 사람 안 변하니까 개화시키거나 개몽시키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세상에 원래 착하고 원래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본인도 나쁜 년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섹시한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상황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원래 그렇고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벌레만 봐도 기겁을 해도, 벌레도 못 죽이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 죽여요. 상황 때문에. 벌레는 못 죽여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상황이 되면. 그런 거에 본인을 축을 두지 마세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풀 때는 현실적인 축만 필요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본인이 아무리 잘 보는 저 같은 점쟁이도 사기를 당해요. 저도 많이 날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심지어 2년 안에는 안 죽겠지 하고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죽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저의 추한 모습을 뭘 봤는지 아세요? 화장실에 가서 부주에서 5만 원을 뺐어요. 샹 이러면서. 내가 이걸 다 줘야 돼. 10만 원? 5만 원? 막 이러다가. 그게 제 모습인 걸. 화장실에서 나의 그 추한 꼴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추할 수 있는지까지를 바닥에서 봤어요. 축만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걔도 원래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일찍 뒤질지도 몰랐고, 아, 2년은 살아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어디까지 멈추고 어디까지 정리를 하는 거를 정하는 게 자신이거든요. 예. 저도 거기서 이렇게 대놓고 싸워서 내 거라도 챙기자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저는 오로지 축을 하나로 봤어요. 빨리 잊자. 그래서 넘어갈 수는 있었지만, 본인은 힘이 좋아요. 8번이면 끝까지 가서 받아내세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 이제 이쁜 것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변화의 축을 자신이 어디가 움직이지 않는 축이라는 걸 발견하고 간다면, 그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쳐들어갈 수 있는, 계속 그 부분을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약점을 찾을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축에 의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 변화로 인해서 내 집안이 막 엉망이 됐어요.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됐어. 그럼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즉, 왜 정리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그 최근에 돈 빌려준 오빠, 내년을 지나면서 뭔가 소송을 해서 뭐 받았다. 저분도 뭐 받을 수는 있는데 조금이라도 뭐 받는다 쳐요. 자, 그러면 이제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는 상태가 돼요. 공간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새롭게 출발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입 안에 큰 사탕을 물고 있으면은 안 움직이죠. 어느 공간 안에 꽉 차 있으면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비워야 이게 돌아요. 이 돌면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약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왜 정리이냐면 도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8번 호구양은 친구 정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 기준을 통해서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원래 착한 애는 없구나. 나는 호구에서 무엇으로 발전을 하려나. 내 주변에 0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많은 인간들을 내 주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먹으면 그들이 사라져요. 이건 신기한 경험이에요. 왜? 내가 변하면 사람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중내삼이 하면서 연애를 했던 남녀관계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사는 친구야. 뭐 CC였어. 근데 헤어져 봐요. 안 부딪혀져요. 한 동네 살아도. 삶이 달라졌거든요. 결이 달라지면 부딪혀지질 않아요.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은 아, 술집 가면 또 만나. 술집 가면 또 만나. 술을 좋아하는 거지 뭐. 내가 도서관에 가면 얘 만나겠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술을 마실 일도 없고. 즉 결이 달라진다라고 하거든요. 어제까지 중내사며 했었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데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바로 문 앞에 두고 살아도요.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서로 의식해서도 있겠지만. 즉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변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서 떠나거나 남아있거나 합니다. 그게 바로 이 11번. 올해 카드가 11번이신 분. 예, 11번일 때는 내 주변에 집에 뭐 버려야 될 것부터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서부터 정리를 해서 이제 넌 정리 대상이야 안녕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정리하시면요. 그들과 멀어지게 되세요. 그들이 내 시간을 활용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지간하면 뭐 만나자 그러면 나가시죠. 네. 힘도 좋은데 호구니까. 자, 근데 내가 마음을 정리했어. 그 친구를. 만나자 그러면 나가겠어요?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뭐 시간이 안 되는데 한 세 번 하면 그 친구 연락 안 옵니다. 아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이미 공간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쭉 정리, 사람, 인간관계, 나한테 불필요한 습관들, 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허전해져요. 그러면 기다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외로움에 너무 죽고 못 살면 안 되세요. 단호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도약을 위해 버려야 될 것 세 개. 청승, 미련, 심약. 청승을 떨어요. 친구가 없어. 외로워. 누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 허전해. 이 청승을 버리셔야 되고 그래도 걔가 그래도 있어서 아쉽지 않았는데 아 여기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애랑 또 술이라도 마시면 괜찮은데 아, 이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이러면서 미련을 떨면 안 돼요. 심약. 그쪽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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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놀자 놀다 조조조 이러면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 세 개를 가운처럼 붙여놓고 혼자 청승 쩔다 누구 아무나 만나서 놀지 마시고 혼자 미련맞게 연연하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누가 오랜다고 해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아주 고질적인 습관을 끊어내신다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스페이스가 생길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균형과 조화, 바로 나한테 불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의 균형과 조화가 생기면 도약을 위해서 아주 가벼워지는 상태가 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발판이 되는 게 정리정돈이죠. 근데 그 전에 이런 다사다난한 일을 겪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되게 하고 싶어져요. 다 필요 없다. 인간을 믿을 수 없어. 막 엉망진창으로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원망에 의해서 정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할 땐 네거티브한 감정을 하면 오래 못 가요. 날 힘들게 하니까. 근데 도약이라는 단, 아 내가 원망스러워서 정리해보다는 내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통해서 발판화해서 도약을 해야지라는 건설적인 단어를 쓰면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또는 주변의 도움을 얻는 거에 상당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11번인 카드이 있으신 분들은 내 사사로운 것들서부터 중요한 것들에 대한 마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져요. 아니 정리를 했는데 왜 안 좋아지나요? 모든 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즉 매달려 있다라는 거. 정리를 했는데 왜 정리한다며 이 상황이 되냐면 내 상황을 새롭게
맞게 재구성해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참 좋은 그 예를 드셔서 아까 8번 때부터 고생하신 분, 지금 뭐 돈 줘서 좀 힘드신 분, 거기 그 다음에 소송에 거신 분, 올해 카드 그런데 뭐 정리하신 분도 있지만 올해 카드가 행잉맨이신 분. 그 두 분은 또 친구세요? 8번과 12번. 아, 12번이신 분? 올해 카드. 아, 우리 김 PD님도 12번이시고, 예. 지금이 10월인데 지금까지 별로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뭐가 될듯 하면서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이 아작나는 게 10월 중순입니다. 예. 왜냐하면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뭐만 힘들어지죠? 내 발모가지만 힘들어져요. 모가지가 아닌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발모가지만 힘든다는 건 죽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네도 안 죽어요. 저도 이때 암에 걸렸었는데 뒤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암이래. 내년은 됐어요. 돌아가시겠네. 진정해. 이건 아닐 거야. 분명히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야.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암이래. 근데 또 병신같이 연기래. 뭐죠 이거는. 1기도 2기도 아니고. 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조금만 진전되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근데 이때 딱 한 번, 이거는 저희 가족들도 모르지만 항암을 받았어요. 그 판단을 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죠. 12는 죽지는 않는데 버틸 수 있대. 한번 해보자. 안 죽어요. 아, 죽을 만큼 괴롭지만 벗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버텨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뭔가 특히 이 시기가 프리랜서나 혼자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녀도 이렇게 낑겨 있는 상황이 돼요. 오도 가도 못해. 뭐 심지어는 막 되게 뭐지? 말도 안 되는 한집 같은 데 가서 처박혀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잘리는 것도 아니야. 그럴 때는 마음 편히 즐기세요. 이때 제가 가장 말랐었어요. 역시 다이어트는 항암 막 이러면서 그 당시 찍은 사진 보면 너무 수려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많은 배포 사진은 그걸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기에 제일 중요했었던 건 뭐냐면 현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밑바닥과 정상은 한 끗 차이에요. 거꾸로 뒤집히면 정상이 밑바닥이 되고 다시 뒤집히면 밑바닥이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그 시기까지는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버티는 게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시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럼 이 아픈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상담을 했었던 분 중에 상당히 감동적이었었던 분이 누구냐면 되게 희귀병에 걸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젊은 분이셨는데 자기는 평생 살면서 이런 어려운 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았는데 아들이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뭐, 기억은 안 나요. 꽤 희귀병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별로 많이 없는 희귀병이래요.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진짜 안 가본 점집이 없고 뭐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아이의 뭐 치료나 케어는 계속 하셨어야 됐죠. 근데 이분이 쭉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애를 치료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희귀병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다.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있더라. 그 사람들과 연결해보니까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있더라. 이분은 친구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달랑 수십 명과도 깊게 교감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 핵심이 될 연대할 만한 이슈를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게 이익이나 돈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절박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어머니들과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그 병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사람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얘기하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참 많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학술 의료 뭐 학술계에서 이런 거 관련된 거면 그럼 막 외국에 가서 그것도 듣고 오시고 또 막 번역하셔서 그 병에 걸린 그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주시고 결국엔 그 질환 관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자신한테 들어온 문제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밑바닥에서 정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구리로 구구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버텨도 안 되면 한번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나. 우리 어렸을 때 누워서 거꾸로 천정 보면서 막 상상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게 바닥이고 이게 천정이면. 그런 막 의자가 뭐 이렇게 거꾸로 있고 그런 집을 본 적도 있고. 즉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질문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나? 이 상황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재밌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서 쓰는 거지만 각자의 자신만의 새로운 단어로 이 상황의 비율을 설정하시는 게 바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절망적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안 좋죠, 그림이. 올해 카드가 13이신 분. 올해 카드. 한 분도 안 계세요? 13? 아, 올해 카드 13이세요. 자, 잠깐 쉬시고 13이 얼마나 어떠한 얘기가 있는지 같이 얘기하시도록 할게요. 그리고